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? 그 우울증 있지 않아요? 우울증 있지 않았어요? 아니, 대부분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있지 않았어요, 우인호 씨? 네, 저는 있었어요. 왜냐면 김희선 씨는 산후우울증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? 이제 좀 있으면 술 먹을 수 있다! 근데 산후우울증이 그 호르몬 작용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거 성격이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.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요? 지금 막 극복하는 중이죠?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.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되고 예전에는 막 그거를 어떻게든 막 벗어나게 해주고 싶고 막 해결해 주려고 야 말 좀 해 뭐 어떻게 왜 그래 이렇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더라고요. 그냥 그걸 다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예 그게 방법이더라고요. 아니 오윤아 씨가 뭐 경험이 있었다고 어떻게 증세가 저도 되게 밝은데 되게 밝은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그러시는 거예요. 90%가 90% 이상이 산후우울증이 있대. 그렇게 나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. 그리고 갔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제가 모유 수유를 했는데,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무슨 기분이냐면,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다 저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애기만 너무 이렇게 막 예뻐하는 것 같고, 예뻐하는 것 같고 제가 무슨 그 약간 씨바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.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,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? 그냥 되게 예민했어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유 수유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상하게 모유가 잘 안 돌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. 나 지금 분노가 폭발했어요.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. 저 아는 그 선배 와이프는 막 얘 때문에 내 가슴이 점점 막 처지고 뭐 그것도 뭐 이런 하나의 생각. 그런데 왜냐면 막 처지는 게 아니라 커져요. 아니 커져요. 아유, 뭐야 그게? 좋아요는 뭐야? 좋아요는 뭐야? 이게 웃겨. 아무리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. 아 참. 이따가 웃겨. 아무리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. 커져요 알았어. B컵에서 D컵이 돼. 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. 정정하고 싶지 않아. 아니, 그 모유 수유하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복 받은 거지, 이 사람은. 아니, 근데 원래 그 모유가 이제 차니까 이제 부는 건데,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금방 이제 또. 원래대로 그냥. 원래보다도 더 작아져요, 사실. 모유장 위에 가슴이 다 빠져가지고.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? 아,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것 때문은 아니고. 근데 그게 스스로 극복이 좀 되더라고요. 이제 막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때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때 잘 이해해주시고, 예. 그 저기 아내가 오늘 그 하라고 그런 거예요, 그렇게? 뭘요? 아내를 위해서 한 겁니까? 아니요, 그 모두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말렸어요. 모두가. 그래서 더 하고 싶으셨어요? 아니 저는 막 한두 마디 하면은 그래 볼까 생각도 하는데 모두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거 가야겠는데? 확신이 생겨서 모두가 아니라 그럴 때는 예라고 하는 내 모습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. 아, 진짜 오빠니까 저렇게 나오시네. 보기 좋아요, 좋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되게 약간 반항적이시고 그러시잖아요. 근데 저희 와이프 분이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애기 바꿔주고 그래서 애기 얘기할 때만큼 정말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정말 애기 얘기하면 너무 예뻐. 나 지금 집에 애기 있어서 가봐야 돼. 이랬는데 정말 표정이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기를 위한 힙합?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정말. 얘인데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. 애가 생겼어요. 지금 4개월 됐는데 누가 이렇게 합성해 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네. 누가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연기하던 거랑 제 애기 사진이랑 합성을 한 건데 이게 나올까? 이렇게 나올려나? 아 진짜 비슷하네. 이게 제 어렸을 때랑 우리 애기랑 아니 왜 머리도 약간 힙합 이런 거 하는 친구처럼 깎았는데 머리가?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. 자기 모습이니까. 그 애기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만 나오면 축복이더라고요. 웃음을 주고. 아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뭐 이제 어떻게 달라졌어요? 저는 그냥 절 위해서만 살았어요. 제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. 근데 그냥 와이프하고 애기를 위한 시간을 갖게. 왜냐면 내 시간이 없어져서 내 개발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. 근데 그냥 와이프랑 아이랑 남는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더라고요, 그게. 예, 그런 거. 그리고 아기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. 그 와이프가 밤에 재우느라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
먹여야 되니까 네. 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거. 네, 분유 이거 젖병 물리는 것도 약간 힙한 느낌. 이렇게. 아,